10절에서 15절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 야외 수련회 날인 도심 속 예배당에서 벗어나 한적한 15분경의 야외에서 함께 은혜의 야외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이 3장 1절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모든 희망을 버려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게,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순간 그 너머를 생각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묻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삶을 그저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성을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외 수련회를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서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물보다 중요한 말은 누림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응 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기에 무엇을 보태서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을 그만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시절을 예전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훤히 드러내시고 숨은 의도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것 같더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분명하게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인생의 많은 질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